예, 2023년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5월달도 이미 거의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간 정리를 좀 하고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ABC 뱅크랑 또 아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로 김대중과 임랑칸이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사람 젊 지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 김대중이라는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있었더랬어요. 한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임란칸이라는 사람, 임란칸이라는 사람이 파키스탄의 총리, 내각제죠. 내각제의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됐더랬죠. 그래서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삶의 궤적,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아마 됐을 겁니다.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임랑칸. 이 사람은 상당히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하죠. 상당한데, 정치적, 그러니까 스탠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 사이에 뭘 했느냐 하니까 중립을 하겠다. 중립 노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사이에서 중립 노선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보시면 2014년에 야노비치였나 누구였나 하여튼 당시 대통령이 중립 노선을 갔어요. 노선 갖고 당연히 쿠데타가 실각하고 새로운 정권. 그 정권이 지금의 젤렌스키.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었죠. 코미디언이었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정권을. 보통 이제 쿠데타 일어나게 되면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는데, 군사 정권, 사실상 군사 정권이죠. 사실상 군사 정권이 들어왔어요. 이 우크라이나 쿠데타를 마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단. 마이단, 요거 나중에 마이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파키스탄도 똑같죠. 파키스탄도 어떤 쓰기 힘들다. 그냥 내둘게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중립 노선을 갔으니까 당연히 쿠데타. 쿠데타를 누가 이거 쿠데타를 뭐 하는지는 뭐말안 해도 알겠죠.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특정 국가, 특정 국가에서 이걸 보통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한 다음에 쿠데타 일어나고 새로운 군사정권이 됐는데, 문제는 이번 10월 달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양반이 당선이 거의 확실하죠. 당선이 거의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럴 때는 또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뭐냐, 투옥이. 보통 투옥할 때는 부패 혐의. 그래서 일단 투옥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는 거죠. 투옥한 다음에 수사하고 그다음에 수사한 다음에 살 재판이 재판. 투옥한 다음에 재판하고 재판한 다음에 수사는 그런 거꾸로 가는 뭐팀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처럼 먼저 투옥부터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게 정해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은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중립 노선을 천명을 하면은 되게 이런 결과입니다. 중립 노선을 하면 되게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정치 지도자는 투옥하고, 그리고 심하면 사형 판결을 받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죠? 그렇게 돼.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왜이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노선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대중이라는 지도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4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2023년 5월 현재 파키스탄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바뀌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와 자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어떤 사라지게 한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 사라진 이유. 왜 민주주의가 사라졌을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 없는 어떤 필연적 과정, 역사 발전의 필연적 과정이다.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누군가가 어떤 나쁜 나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은 몽땅 다 쿠데타로 정치 지도자를 몰아내고 군사 정권을 안드란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니라 그런 점이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용도가 다 됐다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하는 사회 시스템이죠. 사회적 체계는 그 수명을 다해서 사라진 겁니다. 수명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하면은 1인 1표를 말하는 거예요. 1인 1표. 이걸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자,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뭐 개나 소나 말이나 그냥 모든 사람은 한 표, 공평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 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없이 평등하게 한 표. 평등하게 한 표 행사하는 것. 요게 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핵심인데, 요게 시스템이 이제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인도에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필요해서. 이 사람, 이 10명들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자고 안전. 요게 이 양반들의 모든 유일한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원시적이거나 단순할 때 그럴 때는 10명 사이에 토론이 가능해요. 토론이 가능하고 토론 다음에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회가 복잡하게 되죠.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거쳐서 정보화 시대가 됐잖아요. 정보화 시대가 돼서 이제 AI 시대 플러스 어떤 국제적 역학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되나,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AI가 뭔지, 국제적 역학관계가 뭔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어야지 토론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결정이 가능한데, 인구의 99%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 수준을 마련할 수가 대중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1인 1표 시스템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유럽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버린 거예요. 그게 정부화 시대입니다. 정부화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대중과 정치의 괴리, 분리입니다. 이게 정부화 시대의 핵심이에요. 그죠? 자, 의사결정에 문의상 모양은 선거에 참여하지만 투표를 하지만은 99%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찍는지도 모르고 찍어요. 매스컴이 언론이 보도하는 데 따라서 생각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데 말한 아나운서의 입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결정하는 거죠. 더 이상 자체적인,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 정보 시대입니다. 대중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생물학적 법칙이에요.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어떻게 참여하는 모양은 문의는 참여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정보 시대입니다. 그죠? 그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대표적인 예. 이게 우중 정치로 하는 정치. 이디어크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랩토크래시.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우중 정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수한 집단, 특수한 일부 조직이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의 모든 권력을, 권력과 금력, 경제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다 독점하는 그런 크랩토크라시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습니다. 미국, 유럽인데. 그 유럽은 그 결과,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무려 1경, 1만 조, 1만 조를 날린 유럽. 그래서 지난달인가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럽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에 살고 있는 그 2억 가까운 인구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대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결과입니다. 이게 역사 발전의 어떤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뭐 독재자가 나쁜 놈이라서 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누군가가 나쁜 놈이라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1인 1표제를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도, 지금의 파키스탄, 지금의 왜 한국에 4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 40년이 지난 파키스탄이 현재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그건 바로 파키스탄의 지금의 모습이 40년 전에 한국의 산업화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산업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 즉, 의사결정,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정보의 양이 적은 시대. 그게 산업화 시대입니다. 양이 적은 시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 들었으면 대중은 더 이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한국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동대문 시장 지금 지나간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봅시다. 100명에 물어봐가지고 100명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럼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러시아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겠죠. 100명을 붙잡고 물으면 100명이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100명에게, 똑같은 100명에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99%는 모릅니다. 어느 세계 어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몇 명이냐, 우크라이나 위치, 세계 지도에서 위치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정치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역사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99.9%는 제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듯이, 미국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사실상 지금 폴란드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죠. 우회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중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100%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것이 투표로 연결돼서.
의사결정이로 되는 거고 사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이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매스컴이죠.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더 이상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시대, 그게 정부화 시대이고 지나간 사람 100명을 붙잡고 동대문시장에서 물어봤을 때 AI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하겠죠. AI가 뭐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그럼 AI가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을 때 99%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사라는 걸 모를 겁니다. 99%는 몰라요. 다음 궁금하면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제기동의 제기시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 바랍니다. 지나간 사람 100명 붙잡아 놓고 어른 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아마 여의도 전공과가 정도 가서 물어보면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 날 거예요. 90명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더 알려나? 제가 여의도 전공과를 너무 무시하고 있나요? 하여튼 어쨌거나 1인 1표제 1인 1표는 아이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아주머니나 할머니나 다 동등한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의사결정을 물으려면 여의도 가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 가서 물어보는 게 맞죠. 그죠? 1인 1표제니까. 자, 요게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이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는 산업화 시대와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의 산물. 이게 1인 1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회, 어떤 역사 발전의 단계에서 그 사회나 그 시대의 생산력, 생산력이죠. 그렇죠? 생산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 유식한 말로 사부구조, 상부구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어느 하나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고지순한 가치 보통 뭐 지고지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지고지순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시적인 어떤 도구 사회적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그럼 파키스탄에서는 왜 민주주의가 지금 가능한가? 파키스탄 임란칸을 둘러싸고 지금 또 대규모 어떤 시민들의 어떤 항의 시위가 진행되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민주주의 맞습니다. 민주주의. 과거 우리 김대중 지도자가 투옥됐을 때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것이 이른바 강주 학살로 이어졌죠. 그게 그러한 상황이 파키스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파키스탄이 정부화 시대가 아니고 아직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파키스탄도 정부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ABC 프로젝트랑도 상관이 좀 있어요. 왜냐니까 자유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유. 자유, 그러니까,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디마크러시죠. 디마크러시. 디마크러시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입니다. 100%.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디에요? 수단이죠. 수단의 군벌을 지원하면서 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능하지도 않아요. 수단의 군벌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상관이 있나요? 수단의 군벌은 블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거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 바랍니다. 재밌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한 영화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나오는 그 군부리에요. 그 군부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사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도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디마크러시. 혹은
다른 말로 웨스턴 밸류, 서구적 밸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 사기입니다. 하여튼 디마크리시너란 말 나오고 무슨 웨스턴 밸류 나오면 100% 사기예요. 왜냐니까 우크라이나랑 웨스턴 밸류 디마크리시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1991년도 1991년 소비에트 해체 당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8천만 명이었다가 이게 2022년도에 4천만으로 줄어들어. 즉 3,800만. 그리고 점점 들어서 이게 2020년이었을 거예요. 전쟁 직전 2022년에는 3,500만. 그리고 지금 2023년은 1,800만. 그럼 전쟁 때문에 3,500만이 1,800만으로 줄어든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91년부터 2020년 30년 동안에 8,000만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든 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줄어들? 이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새로 설립된 산업 단지나 단지 혹은 시설의 수,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건설된 산업 단지, 뭐 우리나라에 뭐 녹산 단지니 무슨 단지니 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공장, 현대 정유 공장, 대규모 공장의 수, 정확히 제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새로운 가부들, 올리아크라고 얘기해요. 올리아크의 수백 명. 30년 동안 1인당 GDP per capita 반토막. 1991년, 2020년, 2022년까지 1인 GDP는 제로, 1인당 GDP는 제로이고 국가 GDP는 반토막. 국가 GDP는 반토막이고, 그리고 1인당 GDP는 30년 동안 일관되게 하락. 일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년 동안 인구가 반토막되고 국가 GDP는 반토막되고 1인당 GDP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 수백 명의 새로운 갑부들, 지금의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의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뭐 추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 원 사이로 파악하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정치하기 전에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디마크리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디마크리시란 말을 올리면 100% 사기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것도 사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사기예요. 다 100% 사기입니다. 인데, 그럼 자유 얘기를 제가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메일을 쓰고 있어요. 지메일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트위트, 페이스북의 어떤 개인들 간의 대화를 다 FBI 혹은 CIA로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쪽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관련 대표자나 이런 밝혔죠. 그러니까 저는 지메일 쓰고 있어요. 그럼 지메일에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이 구글을 통해서 FBI나 CIA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어떨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 CEO였던 사람이 있어요. 에릭 슈미트인가? 슈미트,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스펠링 써볼까요?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구글 CEO, 구글 CEO. 그래서 에릭 E-R-I-C S-C-H M-I-D-T 이런 성은 되게 독일계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예전에 구글 CEO였을 겁니다. 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구글 가장 오랫동안 구글에서 CEO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뭘 하고 있느냐 보면 구글 이 사람 1테라바이트 US 바이오 에코노미 1테라 달러 그러니까 천조 우리나라로 천조네요. 1200조 1200조를 뭐 미국의 뭐 생물 경제 바이오 에코노미에 투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생물 바이오 에코노미 어저께 포브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현재 하고 있는 거 펜타곤도 들으면 나올 거 들어보면은 에릭 슈미트 이 사람이 포머 체어맨 오브 펜타곤의 디펜스 이노베이션 보드 그러니까 구글 CEO 그만두고 구글 CEO 그만두고 펜타곤으로 가서 일을 했어. 펜타곤. 그래서 치프 뭐 디펜스 이노베이션 보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바이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재밌지 않나요? 에릭 슈미트. 슈미트. 구글. CEO에서 구글에서 펜타곤. 스마트 왔네. 잠깐만. 펜타곤 갔다가 지금은 바이오. 이게 구글과 펜타곤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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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하니까 떠오르는 거 뭐 없나요? 바이오 하면은 우크라이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바이오랩. 바이오랩. 검색해 보면은 아주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펜타곤. 디펜스. 펜타곤 하면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MIC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펜타곤의 지금 국방부 장관, 미국의 현재 국방부 장관이 전직이 뭐였는지, 이전에 뭘 했는지 보시면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 그러니까 자유, 더 이상 개인들 간의 대화, 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정보가 더 이상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더 이상 언론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언론 자유. 언론 자유라고 하는 언론인이 뭔가 정론직필, 정론 뭐 직필, 정의 뭐 자유 요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100% 사기입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뭐 난 정론 뭐 사회적 정의 뭐 시민의 자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 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100% 사기. 더 이상 자유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것도 정보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누가 나쁜 놈, 구글이 나쁜 뭐 나쁜 무슨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시대적, 사회적 어떤 변화, 그럴 수밖에 없는 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시대는 더 이상 민주주의도, 1인 1표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도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가능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시대죠. 그럼 앞으로 그럼 우리 우리가 이런 거대 담론을 할 게 좀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가 이런 거대 담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ABC라는 걸 코딩하고 있어요. 우리가 팀 주피트 ABC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달 5월 달 말까지는 이거 시스템을 다 아마 정리를 다 구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5일이죠.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달 말까지 이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모듈은 다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와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장사입니다. 장처도 장사를 해야 되겠죠? 저는 먹고 살려고 하는데, ABC뱅크는 기존의 어떤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뱅크는 이메일, 제가 좀 전에 구글의 지메일을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구글에서 다 들여다봐요. 다 들여다봅니다. 구글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FBI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글이 제 이 지메일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ABC뱅크는 이메일을 제공하는데, 이 이메일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메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메일. 시스템적으로 볼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C뱅크 마찬가지 메신저도 제공합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징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메시징 서비스, 카톡 같은 거죠. 일종의 카톡을 제공하는데 그냥 카톡이 아니라 without ad입니다. Advertisement. 애드라 그렇게 광고가 없는 카톡을 지원합니다. 왜 광고가 지금 카톡, 저는 카톡 다 지웠어요. 왜 지웠느냐 하니까 광고 때문에. 광고 때문에 끊임없이 광고가 카톡 날라와서 다 카톡이나 앱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ABC뱅크는 애드, 광고가 없는 일종의 카톡, 일종의 카톡과 같은 서비스. 카톡과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 번째는 또 도메인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 기업과 개인의 웹사이트와 웹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근데 without domain registration. 제가 가지고 있던 도메인들도 이번에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는데,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메인 주소, 인터넷 웹 주소잖아요. 웹 주소에 있으면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P를 지불해야 되는데, ABC뱅크는 은행 계정, 그러니까 ABC뱅크라고 하는 은행 계정이죠. 은행 통장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걸 기본적으로 이메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메일,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메일과, 그리고 광고가 없는, 광고도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일종의 유형의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도메인 등록이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웹사이트와 웹페이지, 그리고 웹 어드레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는 제공을 해요. 이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ABC뱅크는 뱅크니까 훨씬 이거보다 중요한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예금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는 낮고, 맞아, 은행. 왜냐니까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이 없으니까 직원 제로. 고정 비용, 고정 자산 운영 비용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경상비용이 나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경상비용이 없으니까 예금이자는 높고 대출이자는 낮은 은행이죠. ABC. 네, 이거. 그리고 글로벌 은행.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은행이고, 그리고 외환 수수료도 다 없어요. 외환이나 카드 수수료 등이 제로. 이런 건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이거 외에도 이런 기능도 더불어 부가 서비스, 부가적인으로 이런 기능도 제공한단 말이에요. 부가적인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기능이 왜 제공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와 자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도 저 말고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뭐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보고 듣거나 뭐 100만 명이 보고 듣거나 할 일은 전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얘기도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서 쓴다는 거예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도 유튜브잖아요. 그죠? 이것도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구글에 대해서 별 좋은 말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도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우습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ABC 뱅크는 동영상 플랫폼도 같이 구성합니다. 4번 비디오 플랫폼. 좀 더 제공해요. 비메오와 비슷한 겁니다. 비메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요런 기능들, 지금 말씀드렸던 요 기능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메일이나 메시징이라든가 뭐 웹사이트, 웹페이지라든가 등등등, 이거 외에도 사실 수십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가적 기능, 본질적인 기능, 이런 기능들 외에도 요 모든 기능들이 지금 5월 15일이잖아요. 이달 말 5월 30일까지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해서 아마 또 내일부터 지금 또 완성된 부분만 먼저 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룹 들어와서 볼까요? 그룹에 국수만찬 내일 돼서 이게 시스템이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등등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드릴 겁니다. 상당히 기능들을 많이 넣었고 꼭 필요한 기능들만 넣었어요. 그리고 광고가 없습니다. 우리 ABC 시스템은 광고가 없이 동작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알리익스프레스, 제 생각에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쿠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쿠팡 들어보셨죠? 알리익스프레스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쿠팡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경쟁력이 훨씬 더 좋은데 이 한 가지 단점은 뭐냐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거 배송기간이 너무 길어요. 배송기간, 이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이 단점 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은 둘 다 어떤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죠. 왜냐니까 직원이 수만 명, 알리익스프레스는 직원이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의 직원이고 쿠팡은 직원들이 수천 명이죠.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의 직원만의 직원 있고 그리고 또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의 주주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제품의 원가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금액만큼이 업되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ABC 뱅크는 안 그렇단 말이죠. ABC 뱅크에 있는 ABC 마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뭐 수천, 수백, 수십 명의 직원도 없고 주주들도 없어요. 주주 수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서비스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without ad입니다. 광고가 없는 최초의 온라인 마켓, 온라인 플랫폼이 광고가 없는 전 세계 아마 최초일 겁니다. 광고가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광고 구글이라는 회사 뭐예요? 구글이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요? 광고 회사예요.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구글이 뭐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뭐 구글 인공지능 무슨 뭐 구글 닥스 별의별 인터넷과 웹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글은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이고 그 광고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조직이 개발자들일 뿐입니다. 개발이 그 목적이고 본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ABC 뱅크 마켓은 좀 달라요. ABC 마켓은 ABC 뱅크죠. ABC 뱅크 앤드 마켓은 광고회사가 아닙니다. 구글과 달라요.
알리익스프레스와도 다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요즘 분석하고 있는데, 쿠팡도 좀 분석하고 있는데, 와, 이 광고가 너무, 너무 광고가, 카톡도 그렇고, 광고란 게 뭐예요? 광고. 광고. 광고란 무엇인가? 광고라는 것은, 광고라는 것은 상품의 상품의 내재 가격, 상품의 내재 가치 이상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100원짜리. 100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이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보이고. 두 번째는 100원짜리 상품인데 이것이 110원짜리 상품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가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의 어떤 거품을 생성하는 거죠. 가치의 거품을 생성하는. 두 가지가 광고예요. 정보 전달, 첫째. 두 번째, 가치 거품. 그렇죠. 근데 사실 목적을 따지면 이게 99%고 이게 1%. 광고에 나온 상품을 사면은 무조건 하고 그 상품의 원래 가치보다 업된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없으면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광고를 통하지 않고도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마켓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다 완성해서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ABC뱅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ABC뱅크, ABC마켓 굉장히 심플하죠. 이보다 더 심플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냥 원하는 상품 검색을 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지만 그 내재 내부 그 안쪽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나름 깊이 있는 알고리즘과 메커니즘과 어떤 방법론이 적용되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